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초합금온 GX69R 골디마그 궁극의 용자왕 버전입니다. 와, 궁극의 용자왕 버전. 이게 이제 이전 제품이랑 달라진 점이 이런 해머 부분에 크롬 도색이 들어간 거. 그래서 되게 반딱반딱거리는 거의 거울 수준의 골디마그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골디 탱크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골디한 해머 장착을 해주면 골디 탱크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와, 진짜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합금도 되게 잘 보이는 곳들에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고관절 쪽은 통합금으로 되어 있는 와 그런 골디마그 들어가 있고, 일단 무게는 약 70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은 약 24cm, 그 다음에 여기 해머까지는 약 1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초합금온 GX69R 궁극의 용자왕 버전 골디마그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일단 무거운 무게 때문에 묵직한 그 맛은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디 탱크 정말 작중 재현도를 잘 따라해준 듯한 조형 들어가 있고요. 이쪽 덕트 쪽도 이렇게 크롬 도색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반딱반딱거리는 크롬 도색 진짜 거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 방향 쪽으로 틀면은 제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각도를 올려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지금 더워가지고 묶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기 이렇게 덕트도 크롬 도색으로 바퀴 6개 정말 잘 굴러가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롬 도색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전에 이제 스타 가오세처럼 여기 크롬 도색의 끝부분의 마감이 조금 거칠어요. 되게 부드럽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거칠게 뭉친 듯하게 어디 살짝 긁히면 조금 까질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디 탱크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가슴판 있는 쪽에도 크롬 도색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사실 엄청 복잡한 조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못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못 끝에를 뾰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못 들어가 있고, 이 못을 빼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부품 살살 부러지지 않게 잘 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 맞춰서 좀 더 핵을 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제가 막 샘플 사진들 올라오고 이랬을 때 이게 웬 요술봉 같은 걸 넣어줬지 저게 대체 뭐야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존다 핵이네요. 이제 해머 헤랜드 헤븐을 시전하고 난 다음에 존다 핵을 적출한 그런 모습을 재현해줄 수 있는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바퀴 쪽에서 나오는 이렇게 못 들어가 있는데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쪽에 이거랑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량 바퀴에서 꺼내는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못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베이스 뭉치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가우셋까지 사신 분들은 이 베이스 뭉치들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스타가우셋 착용하시고도 그냥 베이스 위에 안 띄워주신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마그핸드랑 연결할 수 있는 연장 부품, 게이트 자국이 뭐 안 보이는 쪽이라 그런지 뭐 많이 신경은 안 써준 그런 모습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디마그였을 때 조금 디테일 업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파츠들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용 파츠들인데 사실 이 골디마그 같은 경우에는 골디한 해머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따로 손파츠는 안 뺐고요. 그냥 기본 손가락만 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오가이가의 조금 더 디테일 업한 손가락, 더 커진 손가락이죠. 골디마그 자체에도 가오가이가의 손가락은 나오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높여줄 수 있는 크기가 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디 탱크일 때도 이런 식으로 라쳇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정말 잘 굴러가고 각도 조절까지 신경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신을 해줄 건데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얼굴 옆쪽에 있는 해머 조인트 부분을 빼줍니다. 조금 파손 안 나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쪽 안쪽 가운데 허리 쪽에 조인트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딸칵 하고 빼주고요. 여기도 파손 안 나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 쪽은 살짝 올려서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품은 앞에 부품 고정시킨 상태로 안쪽으로 꾹꾹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꾹 해서 끝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뻗어 줄 거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탈 파츠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뻗어 주면서 여기 앞으로 넣어주고 접어주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딸칵 소리 나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위치 잘 정리해주고 다리는 쭉 뻗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까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부품을 딱 꺼내서 이쪽 조인트 쪽에 고정시킬 수 있고, 그 안쪽에도 이런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빼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발바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품까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딱 해서 발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딸칵 하고 빼주고 이 안쪽에 이 부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탁 고정되게 안으로 또 넣어주고요. 팔도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먼저 빼고 살짝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빼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 준 다음에 팔은 쭉 딸칵 소리 날 때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팔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이 조인트를 최대한 뺄 거예요.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줘야지만 주먹이 이렇게 쉽게 나와줄 수 있고요. 주먹은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최대한 부품을, 바깥쪽 부품을 최대한 빼준 다음에 주먹을 살살살 빼주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머 부분은 얼굴 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다시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고, 여기 위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눈이 보이게끔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골디마그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사실 작중에서의 변형 방식이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 좀 제품을 염두에 두고 낸 그런 제품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변신도 잘 되고, 조형 자체도 이런 크롬 도색 쪽만 빼면 다른 데는 뭐 사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왕구틱해 보이는 것만 빼면 진짜 골디마그의 모습 그대로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와, 뒤에 저렇게 크롬 도색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전 버전이랑 이 궁극의 용자왕 버전이랑은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크롬도 조금 빛이 바래고 한다지만 일단 샀을 때 더 멋있으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와,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표현, 그리고 덕트도 크롬 도색들 대신에 지문이 좀 묻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게 육중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도 되게 무겁고 뒤에 망치 쪽으로도 조금 쏠리는데 이 뒷부분이 조금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자립에는 따로 문제가 없고요. 로봇모드 이런 장돌이 기믹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모습도 크롬 도색 잘 가지고 있는 골디마그 멋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골디마그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세요? 그냥 빛만 조금 받아도 그냥 야, 진짜 크롬 도색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골디마그의 꽃, 골디한 햄머, 이제 마그핸드의 변형이에요. 제가 진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실 이제 가오가이거 초합구몬 이제 스타가우스까지 껴주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마그핸드를 되게 많이 기다렸었는데 진짜 좋은 분 통해서 되게 좋은 가격에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해머 부분 다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파손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얼굴 내려주고 안쪽으로 얼굴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장 부품을 쭉 하고 내려줄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을 이렇게 쭉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구멍에 맞게끔 끝까지 내려줄 수 있는 곳까지 딱 내려줍니다. 딸칵 소리 나서 고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을
꾹꾹 하고 누르면 와우 해머가 연장이 돼요. 이 크롬돗의 끝부분이 거친 게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연장된 해머는 길이가 와 진짜 엄청 길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뚝배기 깨도 되는 수준으로 그냥 망치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손가락을 넣어 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여기 최대한 벌려서 살살살 넣어준 다음에 딱하 소리 나게 고정되게 그리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손가락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최대한 벌려주면서 안쪽으로 딱하 그리고 여기 딱하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 어깨 있는 부품 살짝 바깥으로 빼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고요. 반대쪽도 살짝 바깥으로 빼면서 돌리고 여기 조인트 다시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손가락 파츠를 꺼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꺼내주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딸칵 하고 빼주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 여기 부품을 이 모양에 맞게끔 뾰족한 조인트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딸칵 소리 나게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다시 꺼내서 다리끼리 조인트를 껴줍니다. 이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랑 그리고 여기 추가 부품 껴졌던 조인트들이 이 다리 부품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힘으로는 잘 안 빠지는 부품이 완성되고 손가락 여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뭉툭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골디언 햄머를 착용한 상태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골디언 햄머 착용하고 살짝만 돌려주면 무게 때문에 그냥 주룩 하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관절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를 이용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스태츄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주황색 부품 여기 모양에 맞게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 구멍에다가 맞게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이게 이제 연장 부품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그핸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딱 엄지 살짝 피해서 손가락 펴보면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있거든요. 이 조인트랑 여기 골디언 햄머 조인트랑 맞게끔 딸칵 껴주면 돼요. 그래서 골디언 햄머에 질 수 있는 조인트는 되게 딱딱한 편인데 이 손목 관절은 조금 안 좋은 점. 진짜 이 마그핸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마그핸드처럼. 근데 또 여기도 묵직해요. 이 고관절 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이스 없으면 일단 뭐 제대로 지탱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라서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여기 통합금에 뭐 덕트 크롬 표현에 마그핸드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가운데 이 가운데 동그란 부품을 살짝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방향 맞춰서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해머 헬 할 때 딱 못 꺼내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초합금은 가오가 이거 자체가 관절이 그렇게 유연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연출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이렇게 위에 이 부품 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같이 생긴 부품을 이렇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빈 공간에 이렇게 지탱을 해서 한막 코넥트 하는 자세를 이렇게 취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설명서에서 안쪽까지 딱 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불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잘 지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초합금은 가오가이가 그 다음에 여기 부품 팔뚝 이렇게 딱 빼주고요. 이렇게 팔을 뻗은 상태로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해머 코넥트 하는 자세를 취해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포징 고자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포징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멋있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베이스를 빼주고요. 마그핸드를 버틸 수 있는 베이스를 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방향 맞춰서 이렇게 딱 껴주면 마그핸드를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바퀴 쪽에다가
이렇게 뒷바퀴, 앞바퀴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안전하게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그 핸드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펴준 다음에 이제 골디안 해머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방향 맞춰서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딱 쥐어주고 여기 베이스 끝에 있는 이 홈파여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골디안 해머 고정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손이 아니라 이 동공되어 있는 조금 더 큰 손 이거를 착용했을 때는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살짝 껴주라고 설명서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오가이가 팔뚝 빼서 껴주면은 이제 가오가이가의 완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골디언 해머를 제대로 착용해준 초합구몬 가오가이거의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야 이게 이제 스타 가오셋을 껴줬을 때만 해도 진짜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골디마그랑 골디언 해머는 아 진짜 너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만큼 이제 박력은 더 있게 멋있어지고요. 사실상 가동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을 올린 상태로 해주셔도 되고 내려서 조인트 방향 맞게 잘 껴주시면 그래도 어지간한 가오가이가의 포징은 나올 테지만 엄청 완벽한 가오가이 포징까지는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태츄가 된다는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지만 그만큼 스태츄가 되더라도 변신이 다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멋있잖아요. 가오가이가예요.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가 나오지만 이제 원작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이 초합근원 가오가이가 세트 완성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초합구몬 GX69R 골디마그 궁극의 용자왕 버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